현재 서울시는 역세권 지역의 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청년 세대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주택 공급은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역세권의 범위를 확대해 청년주택 공급을 늘리는 개정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김재형 서울시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현재 청년주택난이 네.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 중앙정부의 청년주택 네. 30만 실 공급도 쉽지 않을 전망이라는 분석도 나온 가운데 이번 개정조례안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청년주택 문제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죠. 예. 그래서 당초에 서울시에 있는 기존의 역세권 청년주택 지원 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요. 기존에 250m까지 승강장에서부터 250m까지 사업을 시행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350m까지 약 100m 정도 더 늘리는 그런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개정 발의하게 됐습니다. 예. 예. 자, 의원님 말씀처럼 이 역세권의 범위를 확대했을 때 창출될 기대 효과, 가령 넓어지는 면적이라든가 늘어나는 물량 등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확대됨으로써 약 한 12만 킬로제곱미터 정도 면적은 더 늘어날 예정이고요. 예. 당초에는 9만 6천 호를 공급, 250m 때는 9만 6천 호를 공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350m까지 늘리게 되면은 약 12만 7천 호까지 3만 1천 호 정도 더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예, 이 3만 호 정도가 늘어나는군요. 사실 이 청년주택의 필요성에는 많은 이들이 공감하지만 막상 지으려고 하면 주민 반대 같은 갖가지 난항이 따르고 있습니다. 공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도 못지않게 풀어야 할 숙제일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는 반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 주거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지금 돼 있고 이 공공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 지역 주민들이 이 한정된 청년들이 입주하는 임대주택에 관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이 사업을 시행을 할 때는 20% 이상의 공공기여를 해야 됩니다. 그 안에는 청년지원센터라든가 아니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더 공공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기 때문에 예. 이러한 우려라든가 그런 거는 데이터화돼 있지 않고 앞으로는 조금 더 이해 범위가 더 넓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끝으로 이 개정 발의된 이번 조례 앞으로 시행을 위해서 어떤 과정이 남아 있습니까? 예. 제가 개정 발의한 법안은 이번 이제 283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9월 14일에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이 통과가 된다면은 서울시로 이송이 돼서 공포 시행에 되게 되겠죠. 예. 예. 자, 이 청년들의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정책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역세권 청년주택 지원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김재형 서울시의원 연결해봤습니다.